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증과 접근 통제, 시스템 파일 설정과 관리에서 INET D 데몬, TCP 래퍼, 프로세서 스케줄 관리, 크론이죠. 앳하고 서비스 보안 관리, 그 다음에 접근 제어 관리에 대해서 할 건데,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가 이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한 2, 30분 간격, 30분 정도? 30분이 넘지 않도록 딱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이 되면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건 INET D 데몬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실기 딱지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어요. 실기 딱지들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실기 딱지들이 붙어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 부분은 다 중요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옵션까지 싸그리 다 외워야 된다 라는 말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파트는. 예. 그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도 한번 다 읽어봐야죠. INET D 데몬 기본 개념 ETC INET D 컴프 그 다음에 INET D 대 스탠드 언론이 뭐냐 서비스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TCP 래퍼 기본 개념 호스트즈 얼로우하고 호스트즈 디나이 이게 뭐냐 그 다음에 프로세서 스케줄 관리 크롬 제가 정보 보안 기사 시험 쳤을 때 이게 이제 실기에 나왔었죠. 크롬 크롬에 대해서 사용법 크롬 쭉 명기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리고 내가 이제 막 설명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뭐 해서 뭘 실행한다 이렇게 딱 말을 해놓고 이걸 클론 명령어로 써라 라고 문제가 나왔었죠. 예. 그래서 클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클론 기본 개념 클론 탭 파일의 구조 클론 탭 파일 사용법 실기 많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일시적 스케줄 관리 앳 한 번만 스케줄하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 얘는 꾸준히 계속 하는 거 서비스 보안 관리, 서비스 관련 설정 파일의 접근 권한, 그 다음에 불필요한 RPC 서비스 및 기타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그 다음에 접근 제어 관리, 수명령 사용 제한, 루트 계정의 원격 접속 제한, 세션 타임아웃 설정, 널 세션 접근 차단.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파일 설정과 관리 INET D 데몬 기본 개념 INET D 인터넷 서비스 데몬은 유닉스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슈퍼 서버 데몬으로서 데몬이란 말이 등록이 안 되어 있나? 인터넷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서버와 연결된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가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실행 모듈 FTP, 텔넷, TFT, P, 그 다음에 그 인터넷 80, 8080 등을 실행해 준다. 만약 INET D가 없다면 FTP, 텔넷, 데몬들은 자신들이 언제 호출될지 모르므로 항상 상주하여 확인해야 된다. 항상 메모리에 상주하여 확인을 해야 된다. 시스템에서 필요치 않는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etc inet conf 파일에 명시된 해당 서비스를 주석 처리해야 된다. 주석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저는 없어요. 설정이 안 돼 있거든요. 아직 설정 안 해놨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있고 주석 처리하는 거고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etc inet conf 파일의 권한에서 일반 사용자들에게 실행 권한과 읽기 권한을 주지 말아야 한다. 아시겠죠? 이 말은 즉슨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 없어졌다. 갑자기 없어졌다. 왜 이게 없어졌지? 탭. 탭을 눌러서 그렇구나. 아이씨. 탭을 누르니까 영상이 사라졌네요. 갑자기 좀 당황했죠.
INFT 컴프를 줄때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ETC 밑에 맞죠? ETC 밑에 INFT.conf 이 한경 파일이잖아요. 컴프에 얘의 그 퍼미션을 chmod 어떻게 준다? 자, 이제 파일이니까 실행 권한이 없죠. 유 어떻게? 빵빵을 줘라. 읽기 권한, 아, 쓰기 권한과 만약 쓰기 권한과 실행 권한을 주지 말라면 644 읽기 권한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주라는 거죠. 쓰기 권한하고 실행 권한. 실행 권한이 없는 거죠. 실행 권한이 필요 없는 거고. 네. 원래 실행 권한 없는 거죠. 맞잖아요. 파일인데 이게 실행 권한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etc inet conf에 일반 유저들에게 읽기 권한이 있다면 해당 서버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공개가 되기 때문이며 실행 파일의 위치까지도 파악이 가능하다. 더욱 심각한 사항은 etc inet conf에 쓰기 권한이 설정되어 있으면 악의적인 사용자가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 띄워놓을 수 있다는 거죠. 띄워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이제 트로이모모가 되는 거죠. 트로이모모가.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에는 INFD보다 XINFD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XINFD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에서 FTP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CI 스크립트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데몬, 그다음에 SMTP 아니면 뭐 텔넷 아니면 뭐웹 브라우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요청을 누가 받는다? INFD에서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모든 요청을 직접 다이렉트로 호출하지 않고 INFD를 거쳐서 INFD가 FTP면 FTP를 깨우고 서비스가 있으면 서비스를 끼운다. 이런 식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INFD가 없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설명인 거죠. INFD 대문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게 없다. 그러면 서비스가 들어와. FTP가. 맞죠? 서비스가 들어와. SMTP 메일. 이게 들어와요. 근데 FTP 데몬하고 SMTP 데몬은 사용자가 언제 FTP를 요청할지 아니면 SMTP를 요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얘들은 주기억 장치에 계속 상주하고 있어요. 주기억 장치에. 그 다음에 CPU에서 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행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행되면 모든 것들이 실행이 되면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주기장치를 차지하게 되죠. 맞죠? 그래서 항상 떠 있으면 그 시스템이 무겁게 되고 속도가 느려지고 그런 거죠. 그 필요한 서비스가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 INFD가 없으면. 근데 INFD가 있으면 어떻냐면 먼저 INFD가 받는 거죠. 데몬이. 데몬이 먼저 받아서 이게 FTP 서비스면 FTP를 그때 깨워요. 그때. 이거 같은 경우는 항상 상주에 있어야 되지만 INFD 데몬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FTP를 필요할 때만 깨워요. 그리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죽여요. 그럼 주기억 장치를 덜 차지하고 CPU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을 쓸데없는 메모리 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etc INFD 데몬의 아니 컴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텔넷 서비스명이 있죠. 그다음에 스트림이죠. 인터넷. 그다음 TCP. 텔넷인데 TCP죠. 노웨이, 루트. 그다음에 텔넷D가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텔넷D, 텔넷D예요. 이제 이게 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아까 저 주석 처리해야 된다면 이런 것들이 쭉쭉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텔넷이 필요 없다면 이 주석 처리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 파일 안에서 오픈을 해서. 자, 그러면 서비스 이름으로 ETC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한번 볼까요? ETC 서비스가 뭔지? 이건 있나? 있잖아요. 이게는. 그래서 ETC에. 오씨. 이런 게 지금 등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TC의 서비스 안에 있는 그 서비스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만, 이 서비스들만 INFD 컴프에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없는 명령은 뭐 SSH가 서비스 안에 없는데 여기에
FTP가 없는데 FTP를 명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나의 서비스가 있고, 이것도 ECTC에 INET DECONF에 있는 서비스들은 이게 더 낫네. 이게 더 낫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냥 바로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 맞죠?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순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뭐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하다 보니 잘못한 것 같은데, 먼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오케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도 이제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붙여놔야지. 일반 서비스. 아니, 쏘리.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 이래야지 뭐 알아먹지. 그러니까 이 서비스에 처음에 텔넷이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ETC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이건 또 이게 있어서 그렇구나. 이건 또 왜 집어넣은 거지? 어쨌든 이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내용들 같아.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거 헷갈렸잖아. 그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스트링. 아, 이것도 또 그러네. 소켓 타입 TCP일 경우 스트림, UDP일 경우는 데이터그램 해서 D그램이라고 표기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 3번 프로토콜. 프로토콜 TCP 혹은 UDP 프로토콜을 명시하며 ETC 프로토콜 좀 밑에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도 한번 있는지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이것도 있잖아요. 아, 탭을 누르면 없어지니까 이렇게 괜히 탭을 누르면 안 돼. 이거 없애버리든가. 여기에 등록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TCP, UDP 이게 다 등록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들만 이게 기입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 wait flag. 아이넷D가 서비스 요청을 받은 경우 바로 또 다른 요청을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no wait 또는 wait로 구분한다. 스트림일 경우에는 반드시 no wait, wait가 없어야 된다. 뭐 이거 wait flag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FTP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컴퓨터에서 이제 서버에 어떤 내용을 할 때 FTP를 요청할 때 FTP 요청을 하면 여기에 그 서버에 데몬이 받아서 FTP 데몬을 P데몬을 실행시키잖아요. 데몬을 이런 식의 순서인데 들어오고 또 똑같은 또 처리가 바로 들어왔어요. 이때 바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한 텀을 두고 처리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들어오면 계속 처리할 것이냐, 들어오면 계속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얘가 1번 들어오고 2번 들어왔을 때 1번 처리하고 한 1초 정도 기다린 후에 2번 처리할 것이냐, 이걸 이제 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네. 무슨 이유가 있겠죠. 자, 5번 로그인 네임. 계정이죠, 계정. 로그인한 계정. 응? 어떤 사용자의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줄 것인지 명시한다. 어떤 사용자의 권한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용자의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수행시켜 줄 것이니 명시한다. 프로그램의 실행 권한 설정은 보안에서 매우 중요하다. 보포 오버플로 같이 해킹 공격에 취약한 프로그램이면 루트 권한을 주면 위험하다. 루트 권한 위험하다. 그래서 HTTP는 반드시 노바디 권한으로 실행해야 된다. 노바디 권한으로. 그래서 HTTP일 경우에는 이게 뭐다? HTTP, 이게 HTTP일 경우는 이게 뭐다? 이건 루트로 주면 위험하다. 권한이 루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루트로 들어와 버리면 루트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루트 권한을 주면 안 되고 뭐 노바디 권한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인 거죠. 아주 중요한 파트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자, 6번 서버.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것인지 명시한다. 절대 경로를 모두 명시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FTP 아마 텔넷을 실행시키는데 여기 밑에는 텔넷 데모를 실행시켜라는 거죠. 텔넷 데모. 그럼 7번, 6번과 7번의 차이점 뭐냐? 7번. 7번은 아규멘트, 인수라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의 임자를 지정하며 5개까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argv0은 프로그램 자신의 이름이 되므로 첫 번째 인자는 응용 프로그램 자신의 이름이 된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이게 파라미터라네, 파라미터. 인자값 5개까지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텔넷 데모는 실행시키기 위해서 초기 입력 값이 몇 개냐는 거죠. 지금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한 개만 명시했고, 여러 개면 이제 콤마로 여러 개를 명시하겠죠. 자, 그러면 INET 대본과 스탠드 얼론 서비스의 비교인 거죠. INET 대본이나 XINET 대본이나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XINET 대본을 많이 쓴다고 하니까. 예. 자, 음이 XINET 대본 수포 대본에 의해 제어되는 서비스 대본이고, 자, 필요할 때 XINET에 의해 수행되고, 이게 이제 알아서 각 데몬들을 깨워주는 거죠. 이렇게 깨웠다가 죽였다, 깨웠다, 죽였다가. 데몬 상주 여부, XINET에 의해 불린 후에 서비스 완료 후에는 종료된다. 메모리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게 낫죠. 예. 접근제요. 그래서 TCPD에 의해 접근제어됨. ETC host줌 allow, ETC host줌 deny 파일로 접근제어. 이게 뭐냐? 한번 보죠. 있는지. 있잖아요. 호스트 줌. 없죠? 없어요. 저는 지금 이 XINET가 없어서 지금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스탠드 언론이 뭐냐?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서비스 데모. 아까 말했잖아요. XINET 데몬이 없으면 떠 있어야 된다고. 모든 데몬들이 FTP, 텔넷, 뭐 SMTP, 메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뭐 우리 이제 인터넷 그 80 이것도 다 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독립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항상 독립적으로 수행됨. 독립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항상 수행된다. 이게 맞지. 독립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항상 메모리에 상주해 있음. 메모리 상주해 있어야 되는 거. 항상 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일 경우는 상관없지만 이게 수십 개, 수백 개 되면 메모리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이미 상주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 새로운 애들이 이제 들어가서 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드 언론이 좀 그게 별로 안 좋다는 거죠. TCPD와는 무관하지만 자체 설정 파일에 의해 접근 제어를 할 수도 있음. 이 말은 뭐 FTP는 FTP 설정 파일이 있고 텔넷은 텔넷이 있고 뭐 이렇게 다 각자 있다는 거죠. 데몬마다. 근데 XINET 데몬은 어디면 ETC에 여기에만 있는 거잖아. 여기에만. ETC, INET, conf.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 개 페이지 하나밖에 없는 거고, 스탠드 언론은 각각 데모마다 하나씩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TCP 레포 조건 통제인데, 이게 왜 라가 되는 거지? 이게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왜냐면 이거 하면서 또 이제 발견하게 되네. 이게 2항이거든요. INET가 2항. 이게 2항이거든.
이게 이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했잖아요, 이거. 이게 이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항이 수준을 하나 높았는데 왜 이게 되지? 이항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TCP 래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